시트 가로수 기권 지내는지. 아니 오늘 속삭여 줘야 돼. 아니 맛을 보다 저게 더 기가 막혀. 신사동 가로수 골드레이블. 신사동 가로수 골드레이블 매직 봐. 그러시라고요. 아니면은 그 오늘 오신 김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좀 아, 간단하게 맞아라.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있죠 있죠. 보통 이제 배우고 싶은 마술 얘기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카드 마술? 네, 근데 들고 다니시나? 그렇죠. 네. 카드를 누가 들고 다녀? 신사동 카드 골드 가로수길 네이블 길 골드 가로수 야 중득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주변에 네. 보통 우리 뭐 들고 다니지 주변에? 자 우리 요즘에 근데 요것도 잘 안 들고 다니긴 하는데 오 지폐 마술 네 지폐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래도 지갑은 들고 다니니까 아 그쵸 네.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카드 마술 같은 것도 어디서 이제 알려주고 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걸 다 해봐도 네. 안 들고 다녀 그러면 안 해. 아 그쵸 안 네. 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아주 쉬운 걸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폐 두 장 있는데 직급은 누가 더 높아요? 저기 세종대 네, 아무래도 왕이 더 네. 높죠. 그래서 자, 왕의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천천히 위로 올라갈게요. 보이시죠? 네. 자, 위치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 이제 지폐를 말아줄게요. 그리고 잠깐 저 좀 도와주시면 요 손가락 하나로 여기만 네, 꼭 찔러 주시고 그쵸. 자 요쪽은 이쪽은 제가 엄지로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위아래가 혹시 어떻게 돼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쵸, 세종대... 왕이 더 먼저 있었죠. 네. 위에. 아, 역사에는 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신호를 주면 응? 이왕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를 좀 가볍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잉? 오잉? 자, 요 마술은 제가 진짜 굉장히 자주 애용했던 마술 중에 하나인데 네. 따로 준비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라서 네. 신호 드리는 연모예요.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세요. 자, 요게 있죠. 요거는 진짜로 진짜 근데 과학이에요, 이거. 만 원짜리하고 천 원짜리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 맞아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역시 철저하게 자본주의야. 근데 말 그대로 이 크기가 진짜 달라요. 아, 그렇죠. 네. 요게 이제 1cm 좀 더 크죠. 차이 나고. 네. 네. 보시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요. 네네네. 1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차이를 가지고 이용한 마술이에요. 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집에 천원짜리 만원짜리 있으면 지금 같이 한번 따라해보셔도 돼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누가 먼저 위로 올라갔죠? 만원짜리 왕이. 네. 대왕. 저는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하고 시옷자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들이 뭐냐면 네. 요대로 이제 말아주면 네네. 결정적으로 네네. 천원이 먼저 말려요. 그냥 그쵸? 제가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대로 가면은 천원이 어쩔 수 없이 먼저 말리게 돼 있어요. 네. 짧아서. 그렇게 말면은 티나니까. 네, 티나니까 손을 가급적이면 가라라 네. 중간 네,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네. 빼셔서 마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아주면서 자 여기서 원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천원짜리 먼저 말리죠. 네. 천원짜리가 천원짜리만 이렇게 아~ 한 바퀴만 더 돌면 돼요. 딱 한 바퀴만. 아~ 다른 게 돌면 안 돼요. 천원짜리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열었을 때는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우와 네. 이런 거구나. 진짜 단순한 과학이에요. 네. 생각보다 원리들이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원래 모르겠던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그러지 모르겠던데요. 그냥 와 네. 뭐야 이거. 원리가 복잡하진 네. 않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마술처럼 보여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긴 이게 해요. 중요하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저 말리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손을 이제 앞으로 해서 돌리고요. 네.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돌리면서 보다 보면 이제 이 앞쪽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면 네.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는 게 보이죠. 네. 아~ 자, 그리고 말면서 제가 천원짜리 눌러주세요라고 하면서 아 만원짜리 눌러주세요. 네. 이때 한 바퀴가 돌아가요. 아~ 이쪽 옆쪽으로 한 바퀴가 더 돌아가요. 우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네. 제가 손을 안 대는 게 더 좋아요. 손가락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왜냐면 요 포지션이 제가 손을 안 대는 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뭐 이미 아무것도 못 해라는 거지만 사실 저는 이미 다 했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열어주는 거. 와 이런 디테일이. 아, 근데 저는 너는 능지가 모자라다. 지금이야. 지금 포기해야 돼. 더 하지 마. 지금 포기해야 된다고. 자, 요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 잘했어. 예. 그리고 열잖아. 열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천 원짜리가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돼 있을 예. 거예요. 자, 요걸 보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 잡고 요 위치만 반치만 열었을 때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위치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이것만 인식되면 요거를 땡겨서 뒤로 빼주세요. 빼서 끝으로 가져가 주신 다음에 더 끝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더 완벽한 네, 마술이 됩니다. 했을 때 12초 후
요즘에서 이렇게 더 밀라고? 지금 포기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보고 즐길래요 그냥.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이블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이블 매직바. 트위치 입맛을. 지금이야. 너희들 머릿속에 이걸 다 집어넣고 갈 거야. 어, 세면술. 와, 어지럽네. 아. 중독. 하나 더 가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가게에 가면 네. 매장 가면 이제 이런 휴지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보통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제 그 그렇죠. 티슈 있죠. 하나로요? 저 이렇게만 할게요. 요게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요게 엄지손가락까지 좀 힘들 것 같고 요 한 마디로 하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예,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조금 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말아서 조그맣게 이렇게 가려주세요. 가려주시고 어 잘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꼭다리를 접어서 꼬깃꼬깃하면 한 요만큼까지 작아져요. 엥? 맞아 지금 포기하는 게 좀 맞긴 해요. 렌즈 넣듯이 이렇게 눈에다가 넣어주시면 왜잉? 자 포기할 때는 뭐라고? 예.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이블 매직바. 자 요거까지 한번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진짜 실용적으로 쓰는 마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딱 뭐라? 하실 겁니다. 딱 보면 한 조각이죠. 오~ 네. 맞습니다. 자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를 때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 자른다?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휴지 꼭다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게 이 마디를 꽉 잡아주시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잡아서 톡. 저거 진짜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요것만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끊으셔야 돼요. 채팅창 잘 안 넣으려고 보니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시 잡고 에이씨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티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지금도 설명드릴게요. 네. 요 찢을 수 있게 되면 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제가 이 마술을 할 때 상대방을 꼭 시켜요. 예를 들면 상대방도 자 하나 들고 따라해 주세요 라고 네. 하고 야, 이게 근데 무조건 이거 내가 더 먼저요 이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따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 일단 내가 먼저 자리 잡으세요. 어 요만큼 한번 요만큼만 올라오게 해볼까요?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말 같죠. 이거 직접 상대방한테 휴지 주고 요만큼 한번 올려볼까요? 마디만큼 하잖아? 다 이러고 있다 여기다가 마디 똑같이 맞추려고. 요때 우리는 뭐 하냐?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요거 이렇게 자 뜯어져 있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시 잡잖아? 와우. 몰라? 몰라?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 큰 부분을 손 안에 넣어주세요 하면 꾸겨요. 꾸기는 것도 보이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꾸겨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칭찬해주세요. 사람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할 일은? 속! 네.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 그리고 나서 요 나머지는 이렇게 꾸겨주면 이게 절대로 상대방이 이 크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질량의 법칙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까지 됐으면 자 뭐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안 되고 있잖아. 응. 난 이렇게 됐는데 비교해봤을 때 이거 안 돼. 자 지금 제 손 타이밍 보이죠? 이제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좀만 더 해보세요. 아하! 자, 없어 이미. 어, 없어지면 자 밑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중득. 마지막 그러면 엔딩 마술 하나? 기시감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기시감이요? 영어로는 데자부. 기시감. 처음 겪는 일인데? 본 거 같은. 어, 본 거 같은.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을 가져왔고 네, 동전 지갑에 동전 두 개.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는 중국 동전, 하나는 미국 동전. 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동전 하나를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갔죠? 라고 물어보면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게 뭐라고 그랬죠? 기시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자뷰, 본 것 같은 것 같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다시 보시면 돼요. 중국 동전, 미국 동전 중에 제가 이 중국 동전을 주머니에 넣을게요. 네.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기시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데자뷰 그랬죠. 정리를 해보면 내가 본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미국 동전, 중국 동전 들어갑니다. 그죠? 예, 쫄지 마. 아직 있어 그대로. 자, 미국 동전 그리고 중국 동전. 자, 이렇게 보이죠? 그대로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기시감에 대해서 이야기. 아 뭐야? 아니 뭐야? 기시감 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동전 하나만 뺄게요. 네. 미국 동전 하나 주머니에 넣고
제가 지금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왜? 기시강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대자비 우와 신사동 가로수길 중독 나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든 빵이 빨아먹고 가야 돼. 와 아니 액트가 너무 좋다. 기시감이라 다 되게 좋네요. 네. 앤디까지 완벽했네요. 감사합니다. 임마술님 마지막으로 그럼 그 엔딩 멘트 치고 끝내자. 아 하라니까 또 약간 쑥스럽다.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이블 매직바 트위치 임마술. 아 오늘 트위치 임마술님의 멋진 마술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